아주 훌륭해질 고민견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네. 오늘의 고민견은 어떤 견종입니까? 아, 오늘의 고민견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비숑 그리고 포메라니안입니다. 포메라니안과 비숑은 작고 귀엽고 영리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특히나 더 많이 사랑을 주고 있는 견종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숑 프리제는요, 왕과 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영국 왕실의 반려견으로 알려진 포메라니아는 빅토리아 여왕의 곁을 언제나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두 견종 다 왕실을 사로잡은 매력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어렸을 때 너무 활동적이에요. 엄청 개그잖아요. 아, 그 주은이 같은. 주은이 집에 잘 갔죠? 네. 주은이 같은 그런. 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귀여운 네. 견종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큰 개들 하려고 하다가 네. 아, 어린이날이다. 특집에 맞춰서. 네, 특집에 맞춰서 네. 제가 준비를 맞춰요. 했습니다. 네. 너 고양이야? 들어가, 일로 와봐. 종원이의 그림 일기.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왜 이래? 응? 우리 엄마는 예쁘고 요리를 잘해요. 우리 아빠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두 달 전에 귀여운 막내가 태어났고요. 애기다. 보물이다. 저는 로키미 소복이 보호자입니다. 제 동생이 더 있어요. 이름은 로키미랑 소복이에요. 저희 로키미는요, 수컷이고 나이는 한 살 반 정도 됩니다. 미용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다. 로키미는 제가 처음에 안았을 때 너무 털이 느낌 좋고 뭐랄까 진짜 키우고 싶어서. 아들이 처음에 그 로키미를 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또르르르르르 이렇게 흘렸어요. 감동의 눈물. 소복이는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소복이 이쁘고 애교를 잘 부리고 배를 자주 까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뭐죠? 소복이는 막 짖고 울렁거리고 막 깨물고. 어? 예? 서버가 서버 보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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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려서 아 죄송해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애기 놀래. 어, 놀랐네. 안 돼. 너무 위험해 보여. 창문 열어놓으면 뛰어가면서 짖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아기는 이제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러면서 울고.
아기가 있어서 자꾸 신경쓰여. 저는 소복이를 좋아하는데 소복이가 저만 싫어하는 게 고민이에요. 아, 또 안 돼. 물면 안 돼. 보호자분한테도 그러네. 한 수십 번 정도. 자, 우리 가자. 가자. 소독약 바르자. 아파. 약 발라야 돼. 아플 텐데. 초보가. 소복이 듣고 나가봐. 괜찮은 거지. 왜? 왜 하지? 네, 소보. 오이고, 훅 들어가네. 오. 아! 오. 아! 아팠겠다. 이렇게 물었네. 이빨 자국 났다, 그치? 네, 이제 아들은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근데 소복이는 그게 싫었는지, 얼굴에다가 이제 입술을 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갖고,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바로 신청하게 됐어요. 저는 강아지들이 서열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저랑 엄마 보호자랑은 위에. 그리고 로키미 소복이 아들이랑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저 강아지들이 서열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을 이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만져요.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쌓여서 얘는 나 만질 것 같아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